애견미용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영철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애견미용사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15년이란 애견미용사의 길을 곧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90년도에 있었던 IMF와 이번 금융위기가 참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33회 KKF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를 심사해주실 심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D클래스를 맡아 심사해주실 박민정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디클래스를 맡아 심사해주실 김태진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백승철 심사위원님이십니다. A클래스와 B클래스를 맡아 심사해주실 김선희 심사위원님이십니다. K감독관 위원님은 박성미 서은혜 위원님이십니다. 자, C클래스 필기시험 감독관님은 손재은, 김원재 위원님이십니다. 자, 오늘 AB 클래스 필기시험 감독관님 이창훈 위원님이십니다.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 매력에 빠져서 푸드를 키우게 됐는데 미용을 해놓은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다 해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공부한 대로 나온 것 같은데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문제가 얼마나, 몇 프로 정도나 되세요? 10% 정도. 몇 개나 맞으셔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15문제.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25문제인데, 15개 맞으면. 이제 합격하실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해야지. 실기가 문제지.